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제10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이 오늘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 수립이 시급한 가운데 2년 차를 맞는 금융개혁이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신도 높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부경 기자입니다. 제10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이 오늘 오전 7시 서울 소곡로 플라자 호텔에서 금융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연사로 나선 임종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올해는 지난 1단계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이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래소 지주화와 초대형 IB 육성,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단계 금융개혁에 했던 과제들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금융회사의 관행으로 만드는 것. 그 밖에 이제 부족했던 기업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 이것이 2단계 금융개혁이다. 디지털 금융의 혁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빅데이터와 모바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혁명의 현재를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IT 기업이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갈수록 악화되는 금융사 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골드만삭스는 테크 회사, IT 회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IT가 핵심 역량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은 저희가 직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포럼에는 재계 인사는 물론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최훈열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인 등 정계 인사도 대거 참석해 앞으로 한국 금융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경 금융전략포럼. 핀테크, 빅데이터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앞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할 금융산업의 청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